네, 계속해서 이제 뭘할 거냐면 육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육해살은 뭐냐면 이게 그살 중에서 나쁜 게 아니고요. 무슨 뭐 죽일살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죽일살을 붙여서 육해살이라고는 해요. 근데 육해살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집에 요즘은 번호키로 다 들고 다니면 옛날엔 어때요? 옛날엔 저기 다 빗장을 잠그거나 자물쇠 하다못해서 조금 윗세대 예. 지금 자물쇠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근데 자물쇠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나의 자물쇠 통을 갖고 있는 띠예요. 예, 띠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문지기라고 들어보셨죠? 문지기. 문을 지키는, 수문을 지키는 사람. 그걸 저희가 수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해살은 일단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잘 보여야 해요. 잘 보여야 하고, 이 육해살이 대운으로 들어오잖아요? 대운은 나한테 좋은 게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10년씩, 10년씩, 10년씩 지나가는 자기의 그큰한 세트로 보는 운이 있어요. 그걸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무려 만세라고 어플이나 무려 만세라고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밑에 대운이라고 뭔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대운이고, 그 대운 글자에 나한테 육해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으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가 분들은요, 말실수를 하거나, 예, 아니면 어떤 그 심할서 같이 이런 정말 치명적인 일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불명예로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육해살은 좀 중요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띠에서 뭐내 먹고 사는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띠가 있다라고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 진짜 나를 흔들 수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그래서 좀잘 보여요. 이 띠는. 그리고 내가 집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이 전세나 뭐 월세나 이런 렌트를 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야 하는 집이에요. 내가 싸게 사야 돼요. 수중에 지금 몇천만 원 정도 있는데 다른 집들은 막 진짜 막 4억, 5억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수중에 맞는 집을 구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싼 가격의 집, 육해살 방향으로 가셔서 그 집을 찾으면 보통 2년이 되는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내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이제 수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는 어때요? 자기 자유가 있긴 한데 보통의 강아지들은 거의 보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육해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줄을 끌고 다니는 띠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인호술띠. 호랑이, 말, 그리고 개예요. 인호술띠 분들은 인오술, 술 바로 지금 제가 삼합으로 얘기하는 거고 맨 끝에 있는 띠 바로 앞에 있는 글자가 바로 육해살띠예요. 나의 목을 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오술은 자축인묘 신유술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술 앞에가 유란 말이에요. 신유술이 가을이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오술띠는 닭띠가 육해살이 되고요. 그리고 사유축 뱀띠, 닭띠, 그리고 소띠 요세개 띠들은 쥐띠 사유축이니까 자축인묘죠. 네, 사유축은 쥐띠 그리고 신자진 네, 저도 신자진이에요. 신자진은 어떻게 될까요? 진 앞에 뭐예요? 토끼잖아요. 네, 신자지는 토끼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해묘미 남았죠? 해묘미. 해묘미는 미 앞에 뭐예요? 말띠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인호술띠는 닭띠, 사유축띠는 쥐띠, 신자진띠는 토끼띠, 그리고 해묘미띠는 말띠. 네, 이렇게 그룹별로 자신의 육해살 띠가 있어요. 어쨌든 나의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고, 이 육해살 띠한테는 정말 잘 보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세운에서도 육해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신자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끼 글자가 지금 대운에 들어와 있거든요.
천천히 가야 돼요, 저는. 토끼가 저한테는 육해글자이기 때문에 제 대운에 지금 토끼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말실수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지금은 저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지금 이 일이 직장이죠. 그래서 말실수하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싼 물건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틀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해요. 근데 고급 물건은 팔기 좀 힘들어요. 뭐 명품, 아주 값나가는 거, 그런 거는 좀 힘들고, 제가 그 카페에서 이벤트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막 5천 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된단 말이에요. 아주 막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싸게 싸게 하는 건잘 돼요. 싼 거. 네, 그런 건잘 되고, 저렴한 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다쳤어요. 집에서 다쳤는데 약통이나 뭐 붕대를 어디 놔뒀는지 내가 못 찾는 거죠. 그럴 때는 육해살 방향으로 가서 내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약통이나 병원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글자니까.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글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목줄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할 얘기가 있는데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띠를 한번 보세요. 이게 혹시 육해사는 아닌가?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서 그렇다기보다는요, 그 사람 눈에는 유달리 나의 단점이 잘 보일 수 있어요. 메신저로 뭔가 가벼운 대화를 하는데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리를 문다든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쥐고 이걸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좀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해살 띠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말띠 같은 경우에도 닭띠 분이 그럴 수 있죠. 좀안 맞다. 나와 뭔가 좀 스타일이, 대화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잘해야 돼요. 네.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단한다거나 함부로 대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생계에 타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육해살 때는요, 뭔가를 배우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내 대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 육해살 대운이 와 있고, 현재 이제 직장을 못 다니고 뭔가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대운 때보다. 이상하게 그쪽으로, 내가 준비하는 일 쪽으로, 빨리, 가성비 대비해서, 가성비 아주 좋게, 빨리 6개월이면 6개월, 뭐 3개월은 3개월, 어떤 그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안에 정말 빨리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손에 익을 수 있고 그만큼 또그 수습 과정이 짧을 수 있겠죠. 네. 시간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 육해살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제가 신자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토끼띠 분이 오셔서 저한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한테는 육해 방향이죠. 그분의 띠가. 예. 네. 그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에게 뼈가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죠. 그러면 해묘미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띠 분들은 말띠 분들 손님이 오시게 되면 잘해야 돼요. 말띠 손님한테 조심해야 돼요. 돼지띠인데 장사하시는 분들, 토끼띠인데 장사하시는 분들, 또 양띠고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온 손님이 말띠다. 그러면 잘해야 돼요. 그냥 예사로 하고 막 진상이다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육해는 장사하시는 분들,
저처럼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재산만 공부하면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사업에 도움되는 거, 내 장사에 도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한테 무슨 띠가 내가 잘 보여야 하고 나한테 이득을 갖다 주는 띠라는 거를 아시면은 도움이 되시죠. 운이라는 건딴게 아니에요. 뭐안 좋은 거는 우산을 저희가 쓰고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일기예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뭐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뱉어내는 게 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백호살 무슨 살 이렇게 막 겁내지 마시고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면서 아 나는 무슨 띠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명리 잘 몰라도 그건 응용하실 수 있잖아요 생활에서. 예, 또 그러면 다른 것도 제가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